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콩고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무슨 어디 영화, 그러니까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영화 촬영장 세트장에 와 있는 그런 너무 망가진 지역을 본 기분이었어요.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이기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든 게 아 정말 여기에 내가 이 나라에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면서 공감도 하다가 저도 돌아보다가 이 막 어떻게 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일단 보면서 저는 돌아와서 저는 콩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. 되게 많이 하고 제가 가서 뭘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한 것보다 제가 배워오고 얻어오고 정말 여러분들 물 한 잔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. 진짜 거기 있다 보면 물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고 진짜 싸움 소리 우리가 밤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.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그때 콩고에 갔을 때 그 성폭행 병원 갔을 때 거기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기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냥 갔다 와서 든 생각은 약속을 되게 지키고 싶다. 예. 그리고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. 예.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.